안녕하세요. 오늘도 열반경 제25권 사자우 보살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자우 보살님께서 부처님께요, 모든 업이 모두 결정된 과보를 얻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중생이 반드시 받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중생이 현세에서 받을 가벼운 업보를 지옥에서 무겁게 받게 되고 또 지옥의 무거운 업보를 현세에 가볍게 받게 되느냐라고 질문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한 질문에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셨죠. 몸과 계율과 마음과 지혜를 닦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작은 업, 나쁜 업에도요, 크게 나쁜 과보를 받게 되고, 또 처음부터 뉘우치는 마음도 없고, 선한 일을 닦지도 않고, 또 있는 허물을 숨기기만 하는 사람들은요, 비록 지난 세상에 뭐 뉘우친 그런 선한 업이 있다고 해도 지금 지은 그런 죄에 더럽혀져서 이 사람의 현세에 받을 그런 가벼운 업도 지옥에 가서는 아주 중대한 나쁜 과보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은 그 이후의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사자오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사자오보살의 질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이 무슨 연고로 현세에서 받을 가벼운 업보를 지옥에서 받게 되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올리자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70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부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중생들이 다섯 가지 일을 갖추었으면 현세에 받을 가벼운 업보를 지옥에서 받게 되느니라. 무엇이 다섯 가지 일인가? 하나는 어리석은 탓이요. 둘은 선근이 적은 탓이요. 셋은 악한 업이 무거운 탓이요. 넷은 참회하지 아니한 탓이요. 다섯은 근본 선업을 닦지 못한 탓이니라. 또 다섯 가지 일이 있으니 하나는 나쁜 업을 닦아 익힌 탓이고 둘은 계율에 재산이 없는 탓이요. 셋은 모든 선근을 멀리 여인 탓이요. 넷은 몸의 계행과 마음의 지혜를 닦지 아니한 탓이요. 다섯은 나쁜 친구를 친근한 탓이니라. 선남자여, 이런 연고로 현세에서 받을 가벼운 업보를 지옥에서 무겁게 받느니라. 네. 지금 말씀은 그두 번째 뒤에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러자 사자보살이 부처님께 다시 여쭙게 됩니다. 계속 사자보살과 부처님의 대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존이시, 어떤 사람이 지옥에서 받을 과보를 바꾸어 이 세상에서 가볍게 받나이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선남자여, 만일 몸과 계율과 마음과 지혜를 닦아 익히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고 모든 법이 허공과 같은 줄을 관찰하면서 지혜도 보지 않고 지혜로운 이도 보지 않고 어리석음도 보지 않고 어리석은 자도 보지 않고 닦음도 보지 않고 닦는 사람도 보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하리니 이런 사람은 능히 몸과 계율과 마음과 지혜를 닦을 것이며 이런 사람은 지옥에서 받을 과보를 현세에서 가볍게 받느니라. 조금 넘어가서 마지막 라인 보겠습니다. 선남자여, 이런 이치로 온갖 업이 모두 결정된 과보가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중생이 결정코 받는 것도 아니라 하느니라. 네, 여기까지가 부처님께서 업에 대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반열반경 제30권 사자보살품 마지막 부분 제6회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자보살이 다시 질문을 계속해서 올리는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708페이지 내용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온갖 업이 과보가 결정되어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면 팔성도를 닦을 것인데 무슨 인연으로 모든 중생이 대열반을 모두 얻지 못하나이까? 세존이시여, 모든 중생이 불성이 있다면 결정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인데 어째서 팔성도를 닦아야 하나이까? 세존이시여, 이 경전에서 말하기를 병난 사람이 만일 의원과 약과 간병할 사람과 병에 따르는 음식을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모두 병이 낫는다 하셨는데 모든 중생도 그와 같아서 성문, 벽지불, 부처님, 보살, 선지식을 만나서 법을 듣고 또 성인의 도를 닦거나 만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성인의 도를 닦지 않거나 간에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어야 할 것인데요.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어야 하는데 왜 어째서 법을 듣는 팔성도를 닦아야 되고 그렇게 법을 듣고도 성인의 도를 닦아야 되고 그렇게 뭔가를 닦아야 되나 자연스럽게 불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또 닦아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부분이 곧 다음에 나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번뇌의 도둑이 무서워서 생사의 강을 건너려고요 출가를 해서 머리를 깎고 법복을 입었으나 출가하고는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해서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삿된 법을 받았느니라. 이른바 중생의 몸은 오음이요 오음은 곧 오대라 하나니 중생이 죽으면 오대를 영원히 끊는 것이요 오대를 끊었으므로 선업이나 악업을 닦을 필요가 없으며 그러므로 선업 악업과 선업 악업의 과보가 없음을 알 것이라 하나니 이런 사람을 일천제라 하느니라. 일천제는 성근을 끊었다는 말이요 성근을 끊었으므로 생사의 강에 빠져서 다시 나오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나쁜 업이 아주 중한 탓이며 믿는 힘이 없는 탓이니라. 일천제들은 여섯 가지 인연으로 사막도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데 그 여섯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나쁜 마음이 치성한 연고요. 두 번째는 후세를 보지 못하는 연고요. 후세라고 하는 것은 나중을,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죠. 나중을 보지 못하는 그런 연고요. 세 번째는 번뇌 익히기를 좋아하는 연고요. 네 번째는 선근을 멀리 여인 연고요. 다섯 번째는 나쁜 업에 막힌 연고요. 여섯 번째는 나쁜 친구를 친근히 한 연고니라. 또 다섯 가지가 있어서 사막도에 빠지는데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하나는 비구에게 법답지 못한 짓을 한 연고요. 두 번째는 비구니에게 법답지 못한 짓을 한 연고요. 세 번째는 제멋대로 승가의 물건을 사용한 연고요. 네 번째는 어머니에게 법답지 못한 짓을 한 연고요. 다섯 번째는 오부 승중에게 서로 시비를 일으킨 연고니라. 또 다섯 가지 일이 있어서 사막도에 빠지는데 그 다섯 가지 중에 하나는 선업과 악업의 과보가 없다고 항상 말하는 연고고 두 번째는 보리심을 낸 중생을 죽인 연고고요. 세 번째는 법사의 허물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연고고 네 번째는 법을
법안이라고 말하고 법 아닌 것을 법이라고 말하는 그런 연구묘. 다섯 번째는 법의 허물을 구하기 위해서 법을 듣는 연구니라. 이 말은 또 법을 아주 이렇게 비판하기 위해서 허물을 캐기 위해서 법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연구로 인해서 사막도에 빠진다고 합니다. 또 세 가지 일이 있어서 사막도에 빠지는데요. 그 말씀도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그 세 가지 내용이 하나는 열애가 무상하여 아주 멸한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법이 무상해서 변천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승보가 없어진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 까닭으로 말한 연고로 사막도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 내용 이게 이제 사막도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이유들을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게 되면 그런 가보로 사막도에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1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이어서 하시고 계십니다. 열애가 항상 법의 중요한 이치를 말해서 팔성도와 대반열반이 있다고 하지만 중생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나의 허물이 아니며 성인의 도의 허물도 아니오 중생들의 허물이요 번뇌의 허물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모든 중생들이 열반을 얻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여, 마치 용한 의원이 병을 잘 알고 약을 말해 주었지만 환자가 먹지 않는 것은 의원의 허물이 아닌 것과 같나니라. 선남자여, 어떤 시주가 갖고 있는 그것을 여러 사람에게 주었지만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은 시주의 허물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앞에 쭉 사막도에 빠지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사막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거는 뭐 부처님의 허물도 아니고 성인의 허물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분명히 확실하게 법을 다 설해 줬는데 그걸 따라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중생들의 허물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718페이지 중간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부처님께서 업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네, 요 부분은 이제 불성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성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1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선남자여, 대자대비를 불성이라 이름하나니 왜냐하면 대자대비가 항상 보살을 따르는 것이 마치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듯 하기 때문이니라. 모든 중생은 반드시 대자대비를 얻을 것이므로 다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고 하느니라. 대자대비를 이름하여 불성이라 하고 불성은 열애라 이름하느니라. 대희대사를 불성이라 이름하나니 왜냐하면 보살 마하살이 만일 25요를 버리지 못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모든 중생들이 반드시 얻을 것이므로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말하느니라. 대희 대사는 곧 불성이요 불성은 곧 열애니라. 불성은 큰 신심이라 이름하나니 왜냐하면 신심이 있으므로 보살 마하살이 능히 단바라밀과 내지 반야 바라밀을 구족하기 때문이니라. 지혜 바라밀이죠. 모든 중생들이 반드시 결정코 큰 신심을 얻을 것이므로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말하느니라. 큰 신심은 곧 불성이요, 불성은 곧 열애니라. 네, 여기에서는 불성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919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선남자여, 만일 중생들이 불성을 분명히 알았으면 도를 닦을 필요가 없다고 하거니와 십주보살은 팔성도를 닦고도 불성을 조금만 보거든 하물며 닦지 않은 이가 볼 수 있겠는가. 문수사리보살 같은 이들은 한량없는 세상에서 이미 성인의 도를 닦았으므로 불성을 분명히 알거니와 성문이나 벽지불이 어떻게 불성을 알겠는가. 모든 중생들 가운데 불성을 분명하게 알려고 하는 사람은 마땅히 일심으로 이 열반경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하며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할 것이며 이 경을 받아 가지거나 내지 찬탄하는 일을 보거든 마땅히 좋은 집과 의복과 음식과 마구와 병을 치료하는 의원과 약으로 이바지하고 겸하여 찬탄하고 예배하고 문안하여야 하느니라. 네, 여기서 끝으로 이제 마지막 사자우보살 분 마지막에 이렇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고 계신데요. 그 결론은 열반경을 잘 받아 지니고 열반경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런 말씀에 사자보살께서 개성으로 찬탄을 부처님의 그런 말씀을 찬탄하는 부분이 뒤에 나옵니다. 그 개성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성 부분은 729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자보살이 합장하고 한쪽 무릎을 세워 꿇어 앉아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했습니다.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더미를 내가 어찌 말씀할 수 있으리오만 중생을 위해 한 부분만 말씀하오니 이 정성 살피시오 들어주소서. 중생들이 무명의 어둠 속에서 그지없는 온갖 고통 갖추어 봤거늘 세종께서 벗어나게 지도하시니 온 세상이 대자비라 일컫습니다. 중생들이 생사에서 헤매느라고 미혹하고 혼란하여 괴로운 것을 여래께서 큰 안락을 베푸시오매 나고 죽는 먼 길을 끊게 됩니다. 부처님이 중생에게 낙을 주려고 당신의 즐거움을 탐하지 않고 중생을 위해서 고행하심에 세상 사람 정성으로 공양합니다. 중생들의 받은 고통 애달게 여기셔서 지옥에 가진 고초 생각지 않고 중생을 위해서 고행하심에 위없이 우뚝하심 한량이 없네. 부처님께서 중생 위에 고행 닦으셔 바람일 구족하게 성취하시려 삿된 바람 가운데서도 끄떡 없으시니 세상의 대사에서 뛰어나시네. 중생들은 안락을 얻고 싶지만 좋은 인과를, 좋은 인연을 닦을 줄 모르는 것을 여래께서 가르치고 닦게 하시니 외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인 듯 합니다. 부처님이 중생의 번뇌 보시고 아기 병을 걱정하는 어머니처럼 치료할 모든 방법 생각하실세 이내 몸을 부처님께 맡기옵니다. 중생들은 모든 괴로움 받으면서도 뒤바뀌게 낙인 줄만 여기는 것을 부처님께서 낙과 괴로움 연설하시니 그러므로 대자비라 일컫습니다. 세상 사람 무명이란 알 속에 껍데기를 깨뜨릴 지혜 없거늘 여래의 지혜불이 깨뜨리심에 큰 아들이 되었다고 이름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